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별이 참 아름답죠? 우리나라 도심에서 이렇게 많은 별을 폰카로 촬영할 수 있을까요? 별 촬영의 밝은 빛은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능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별 촬영이 가능합니다. 별 촬영 장소 정하는 팁과 별 촬영 날짜 정하는 팁과 자신의 느낌대로 보정하는 팁과 별 궤적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전문가대로 가즈아! 별 촬영 장소 정하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머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폰카로 별 촬영을 해보고 별의 궤적까지 한번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까지 한꺼번에 모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도가 바로 빛의 밝기를 나타내주는 광해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구글에서 광해 지도라고 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쪽이나 이런 쪽은 빛이 없는 곳이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빛이 조금 있는 곳, 그리고 또 노란색이나 좀 붉은색을 띠는 곳은 빛이 가장 많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광해 지도를 보시고 촬영 장소를 정하여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랗습니다. 자, 물론 확대해서 보게 되면 강원도나 이런 쪽은 좀 빈 곳이 있죠. 자, 이 광해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커지는데요. 계속 확대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세부적인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 노랗고 또 붉은 빛을 띠고 있네요. 과연 이곳에서 별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으로 그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부 지역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광해 지도를 이용하기보다는 한국의 지도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들 화성시 향남읍 일대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고 중심부 주변에도 빛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보면 상당히 밝은 빛들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앞에 보여드렸던 별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과연 어디서 찍었을까요? 지도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위 아래에 사진에 살구꽃 공원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바로 저곳에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별 사진들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어느 도심지나 아니면 어느 주거 아파트 단지나 아마 요즘 조성된 아파트 단지 같으면 대부분 공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공원 내에는 밤에 산책로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안등이 켜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원 내에서도 사실 모든 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공원에 보면 그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 그리고 나무나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서 아파트 주변 아파트나 어떤 건물들로부터 유입되는 빛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공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나가셔서 한번 그런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 찾아보시면 찍을 만한, 그래도 그나마 찍을 만한 장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인트로에 보여드린 그런 별빛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각 장소의 상황에 따라 빛의 어떤 밝기 정도에 따라 얼마나 가려졌느냐에 따라서 별 사진의 퀄리티는 조금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원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곳에서 별 촬영을 해주시면 그런 별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촬영 시기 정하는 방법. 촬영 방법을 정하는 어플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갤럭시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면 날짜 관련된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눌러서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자, 이건 당일 시간대별 어떤 기상상황과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온도와 기상상황이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일별, 그주, 주간 날씨가 또 있습니다. 자, 물론 눌러주시면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자, 미세먼지 부분도 또 좋음이라고 되어 있죠. 저것도 촬영하실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출, 일몰, 그리고 월출, 월몰. 자, 이런 정보들을 다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참고 방법은 구글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을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첫 번째 그 사이트를 눌러 들어가 줍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오늘의 날짜 정보에서 정보들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또 월별 해 출몰 시각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지도와 그리고 또 그 왼쪽에 있는 월별 천문 현상을 또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달의 위상을 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달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별을 찍는 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달의 위상을 확인하셔서 달이 가능하면은 없을 때 아니면 달이 뜨더라도 작을 때 그런 때 촬영을 하시면 별 사진을 더욱 더 잘 선명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한 앱은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모바일 버전 앱인데요. 자, 이거는 모바일 버전 말고 컴퓨터 버전, PC 버전도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스텔라리움 쳐서 다운을 받으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시간 표시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시간이 아니죠. 지금이 14시 때인데 실시간이 아닌데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시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환이 되고요. 현재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좌측에 보시면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이런 설정 메뉴들이 있습니다. 별자리, 가로방향, 대기, 라벨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 아무 곳이나 누르시면 이 메뉴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 시간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향후 시간에 따른 어떤 일몰이나 이런 상황과 그리고 별자리 안내도 나와주고요. 시간별로다가 하늘에서 별이 어떻게 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페가수스도 지나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별자리 모양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은하수라고 또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은하수도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오늘은 은하수를 못 찍지만 은하수 찍는 곳에 가서 활용하시면 활용도가 아주 좋겠죠. 폰카로 별사진 찍기. 별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에 설치된 스텔라리움 모바일 버전을 열어서 지금 은하수와 별자리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길쭉한 윤곽선이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은하수가 되겠는데요. 은하수는 광해 때문에 촬영하지 못하겠지만 참조하시고 원하는 구도로 휴대폰 삼각대를 움직여서 구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도를 잡은 이후에는 엑스포트 로우로 들어가셔서 천체 모드를 눌러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천체 사진 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촬영 길이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으로 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마치시고 있으면 다시 눌러서 숨겨 주시고요. 메뉴를 아래로 내려가서 촬영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구두로 촬영 명령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 3분 정도 촬영이 이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촬영이 다 마쳐지고 나면 자, 하단에 보시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눌러서 사진이 잘 찍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셔서 좌우 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서 별들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체 모드다 보니까 별이 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촬영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시 천체 모드를 눌러 이번에는 길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광각 렌즈와 3700K의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명령은 음성으로 설정해 놓은 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약 6분 정도 촬영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촬영을 마치고 나시면 아까처럼 좌측에 사진 메뉴를 눌러서 사진이 잘 촬영되었는지 별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름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밝게 나오고 푸르게 나오긴 했지만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천체 모드다 보니까 이렇게 별들이 장시간 노출해도 뭉개지지 않고 잘 촬영이 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촬영을 계속 해보시되 렌즈를 바꿔가면서 망원 렌즈와 슈퍼 망원 렌즈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촬영도 한번 해보시고 또 포커스 같은 경우도 자동 포커스에서 0.8 정도로 놓고도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촬영을 해보셔서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모드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물은 5배 슈퍼망원 렌즈를 통해 촬영한 결과물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확대해 보면 별빛은 잘 촬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나 밝게 촬영이 돼서 사실 사진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망원 렌즈로 렌즈를 변경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4000대에서 3700대로 변경하여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 찍힌 사진을 눌러서 촬영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보다 노출은 덜 됐지만 별이 좀 흐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렌즈를 바꿔가고 또한 설정값들을 변경해 가면서 최적의 설정값들을 찾아내서 사진을 좀 여러 장 찍어 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팅된 값은 화이트 밸런스 3700, 포커스 수동 포커스 0.8,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1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엑스퍼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한번 셔터를 눌러놓고는 사진을 약 300장 정도를 찍었는데요. 똑같은 구도에서 삼각대 위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300장을 찍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셔터 위에 보이는 동그란 파란 원 보이시나요? 자, 저는 지금 조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 원이 자동으로 셔터를 계속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자동으로 눌러주는 셔터는 어떻게 설정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시는 컨트롤 박스가 바로 클릭을 자동화 시켜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저 앱의 이름은 오토 클리커라고 하는데요. 자, 오토 클리커를 설치하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오토 클리커라고 영문으로 쳐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면 맨 위에 나오는 이 오토 클리커가 있는데, 자, 이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설치하고 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단일 타겟 모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타겟 모드와 단일 타겟 모드가 있는데, 단일 타겟 모드를 설정을 누르셔서 보시는 것처럼 클릭 인터벌은 원하시는 대로, 저는 3초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무한반복으로 해놓고 저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설정을 마치신 후 활성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컨트롤 박스하고 셔터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 셔터 모양의 아이콘을 아까 그 휴대폰 카메라 앱에서 셔터 부분에 위치시키신 다음에 좌측에 파란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설정값에 따라 무한반복 촬영이 되겠습니다. 오토클리커 앱을 이용하여 자동 촬영을 하였고 300장이 넘는 사진을 모두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촬영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사진을 낮장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사진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지구의 자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별의 위치는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동한 흔적을 제가 마지막에 별을 쌓는 스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의 궤적을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정. 사진 보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보정한 결과만 보여드리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 궤적 만들기. 자, 별 궤적을 만들 때에는 무료 프로그램인 스타스택스라고 하는 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스타스택스의 주소는 링크를 아래 더보기란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스택스를 설치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일 열기를, 왼쪽에 있는 파일 열기를 클릭해서 사진을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마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300여 장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 300장 사진을 불러와서 지금 상단에 보면 좌측에서부터 네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별을 쌓는 작업이 실행이 되고, 별을 쌓으면서 사진을 쌓으면서 이렇게 별 궤적을 나타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행기가 지나간 흔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을 다 쌓아주게 되면 마지막 이미지 하나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 사진이 최종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별이 흐르는 동영상 만들기. 별이 흐르는 동영상은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 캡컷을 이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 자, 여러분들도 쉽게 제작하실 수가 있으며 제작된 영상에 무료 음악 등을 섞어 감성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